형님, 예. 내가 어제 예. 그 뭐야 은행을 주워다가 예. 어제 은행을 까고 있었거든요. 예. 날씨가 포근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돌아서 보니까 신선생님 차 뒷궁대기만 보이던데. 어제 어떤 일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어제? 어제 그 뭔가 아마 이제 저 동점 마을이지 않습니까? 동쪽에 있는 정량의 동쪽에 있는 동점 마을에 탁발하러 갔거든요. 아니, 내가, 응? 예. 그게, 신선생한테 필요 없는 것만 아끼라는 말이지. 그, 진짜로 내가 턱걸으러 가라는 소리는 아니었는데. 그럼 동쪽으로 간 거예요? 내가 동쪽으로 가면 빵 얻어 온다 그랬잖아. 예. 근데 스님 예언 안 들어요. 신기하게 빵을 주더라고요. 뭐? 내가 빵안 먹는다고, 빵 주문한 내가 그럼 거기 가 빵을 얻어 올 긴데. 그러니까 신선생 예. 뭐라 그래? 먹는다 그랬어요? 처음에 내가 좀 거부해 했거든. 저기 불안하고 혹시 생채식 하니까. 근데 이제 강복히 이렇게 드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집에 무슨 동쪽 마을에 그 가난한 수행자 집에. 예. 아니, 그리고 말이야, 동쪽에 가면 부잣집에 가서 그러면은 탁발을 내러 가야지. 왜 그렇게, 어? 검소하게 사시는 분 집에 가 탁발을 하러 간 거예요? 아, 그래도 저희를 배려한다고 해가지고 빵을 주더라고요. 그것도요. 빵을? 예. 어디 사가지고 준 거라? 아니, 그, 직접 만드셔가지고요. 한번 가봐요. 한번 갖고 와봐요. 예. 어제 진짜 탁발해 온거 갖고 와봐요. 아이 사람 말이야, 내가 진짜로 무슨 닭발이 오라고 내가, 어? 사장님,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닭발해 오고, 예. 이거는 우리 먹는 거니까, 이거는 예. 우리가 먹으면 되고. 이건 보너스로 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보너스라. 예. 보너스도 받아왔어. 예. 그리고 이거는 빵인데, 이거 한 예, 번으로 봐요. 진짜 빵이에요? 만드는 빵이다, 이게? 이 안에는 뭐 아무것도 안 들어갔고요. 아주 순수하게. 밀가루만 넣고 구운 빵이라요? 예. 밀가루하고 뭐 파우더인가 뭐 그거만 넣고요. 베이킹 다른 건. 파우더, 베이킹 파우더겠지. 파우더라면은. 예. 나도 옛날에 빵좀 해봤는데. 이렇게 해갖고. 아, 이게 완전 그거네. 통곡물 빵 같은데. 아, 고소해 보이긴 한다. 내가 그랬지, 신선생한테. 빵은 얻어올 긴데, 우리 불안하니까. 그럼 빵 말고 돈을 얻어오라 했잖아. 그 반대로 있지 않습니까? 돈은 그 집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빵을 있지 않습니까? 신선생에 받고. 뭔 돈이 있어갖고 그 집에다 돈을 주고 와. 아, 서울에 계시는 있지 않습니까? 토마스라는 분이요. 토마스 예. 분이래. 좋은 일에 좀 기부를 해달라고요. 저희한테 이렇게 보내줘요. 그거 있지 우리 않습니까? 전기세 없다고 내가 찡찡거려갖고 우리한테 전기세 주라고 준돈 아니야? 그것보다도 어디 좋은 일에 있지 않습니까? 쓸쓸한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토마스가 주신 돈을 갖다가 그 집에다 그냥 데리고 왔다고? 예. 가난한 수행자한테는 잘하긴 잘했는데, 침이만 올라온다. 예. 난 냄새만 맡을게. 내가 안 먹는다 그랬잖아. 그날도 예. 내가 신선생이 그 앞날 예. 영상에 동쪽으로만 빵을 얻어올기다 했는데, 진짜 이 빵을 얻어왔으니. 선생님, 이거 내다 먹겠어? 이만한 걸못 먹었네. 신선생 이거보다 험심하는 거 이만한 큰 빵도 혼자 다 먹었잖아. 지금 일을 일찍 하기 때문에 배가 줄었어요, 선생님. 그래도 나는 안 먹어. 나는 이번에는 이제 완전히 모든 그런 음식에 대한 그걸 잠재우려고. 그래서 이번에는 견과류도 따로따로 담았어요. 이게 조절을 못하니까 신선생이 너무 많이 드시니까 내가 뭔가 묽은 똥을 싸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것도 단백질이라 조절을 잘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신선생하고 나는 조금 작은 데다가 좀 담았어요. 선생님, 내 이거 먹는지 3분의 1도 안 돼요. 이게 선생님이라면 오늘 한끼 식사하겠습니까? 그 조절해서 먹어야 돼, 우리가. 이기를 알았어요. 가려고 그러면요. 예. 어쨌든,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 제가 신선생님한테 탁발을 해오라는 거는, 이 신선생이 낭비벽이 있어요. 이, 뭐래, 옛날로 말하면 자인하교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몸뚱아리 하나 빼고 다 주려고 하니까, 조금 내가, 그래서 약간 이렇게 겁박식으로 내가 이렇게 한 건데, 우리 구독자분들이 걱정을 하셔가지고 막, 신선생님한테 그, 뭐야, 돈을 보내겠다고 막 연락이 몇 군데 온것 같더라고요. 신선생이 정중하게 마음만 받는 걸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의 마음은 잘 아는데, 정말로
마음만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검소하게,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들이 딱 하루에 한 끼 생채식만 하니까, 그 정도 먹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정도 복이 없다면 이 길을 갈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하니까, 그 염려하지 마시고, 그래도 신선생을 또 이제, 신선생은 천방지축 완전 그 아이의 감성으로서 가시는 분이라서 제가 한 번씩 아이를 달래고 얼르듯이 하는 거니까 큰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는 아주 이렇게 풍요롭고요. 풍족하게 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보세요. 이 얼마나 잘 먹습니까? 일반 사람들, 이거 못 먹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신선생이 아주 신나게 사갖고 들러놓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망고하고 막 그렇게 또 파인애플하고 또 신선생 주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선생 어쩔 수 없이 빵 먹어야 돼요. 나는 과일 먹고, 나는 어쨌든 한식을 안 먹겠다고 했기 때문에 안 먹는 걸로 하고요. 신선생님이 어쨌든 그분 집에서 얻어온 거니까, 이 음식을 우리가 버릴 수 없으니까, 이제 그건 신선이 드셔야죠. 나는 이 집에서 주신 그 귤, 귤, 유기농 귤 같은데, 이건 색깔이. 못난이들은 원래 유기농 아니고는 다 깨끗하거든요. 이런 것은 제주도 가봐도 유기농이라. 그래서 잘 먹겠습니다. 감사히 잘 공양하겠습니다. 신선생님은 그 집에서 주신, 그리고 거기 그래 동쪽에 가가지고 말이야. 그 신선생 빵하고 그래. 돈은, 빵은 얻어오고 돈은 드리고. 그리고 내가 먹을 거 귤도 이제 해갖고 오고. 이쪽이 물물교 아니지. 물물교 안 했죠. 물물교 안 해. 얼마나 물물교환이 이게 여기 이건 아닌데 아니 물물교환이 아니고 시주를 탁발을 해오라 그랬지 어떻게 물물교환을 해오라 그랬어요 내가 두유를 갖고 오겠습니다 두유를 빵과 두유가 필요하겠 신선생 두유 드세요 나는 이거 먹어요 이 귤은 유기농이네. 아니, 어제 갔는데요. 어제 저 신선생이 점심에 과일 먹고, 내 생각에 1시쯤 간 것 같은데, 저녁에 6시가 돼도 안 오더라고. 도망가나 생각했어. 힘들어서. 어디 도망가나 싶더라니까. 그 검은 콩 한번 우리 그때 여행 갔다 오면서 아 영덕 영덕 예 영덕에서 검은 콩 받은 거 그걸로 이거 예 살짝 해서 두유 만드는 거 내가 따라줄게 예. 네. 그거랑 같이 드셔야지 예. 나는 가야 돼 그 나는 어제 신선생님 예 아니 6시가 돼도 안 오는 거야 저녁 때 예. 나는 진짜 신선생님 내가 짐을 봤다니까 혹시 도망가나 싶어서 호텔에 사고 못 살겠다 싶어갖고 먹는 것도 예. 이렇게 쉬운 않고 그 전기세 탁발해 예. 오라 그러고 그러니까 예. 도망갔다고 생각했어 아 그 집에 가니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있지 않습니까 3시간이 금방 흘러가더라고요 그럴 때 맛이 어때요? 빵 맛이 괜찮아? 난 그런 빵 처음 봤네 애나가 둬서 맛있게 먹었을 텐데 먹을만해요 이것도 차고 이것도 차는데 어째 괜찮겠어요? 잘 드세요 단식할 때만큼 몸이 살이 빠졌어요 생체식 한번 하루만 하니까 24시간을 또 목 굶고서 그 다음 또 함께 먹는 거니까 먹을만해요? 설탕도 안 들어가고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거라 그 밀가루에다가 그냥 빡 그냥 오븐에다 구웠구나 이게 우리 밀인데 밀이 우리 밀이라 예. 어머니
예전에 이제 수도원에 계셨기 때문에 아마 수녀님들이 이렇게 빵을 보통 수녀원에서 이렇게 만들거든요. 아침 식사를 예. 내가 수녀님이랑 친하잖아. 예. 아침 식사를 보통 머리가 차하고 빵을 드시더라고. 이번에 무를 말려가지고 그냥 된장에 살짝 넣는 거. 정말 그래 지금은 두 분이 수영만 하고 계시네 그 깊은 골짜기에서. 네. 제가 동점할 끝에 갔다 왔잖아요 같이. 정말 그분 수행자시더라고요. 그냥 오로지 그 진짜 우리 참된 참나만 보시는 분이더라고. 그러니까. 네. 공부하는 사람 알아보고. 네. 거기 같이 계시는 이제 도반 되시는 분이 있는데 아주 청순하고 천진한 아이 같더라고요. 제가 만나보니까요. 그분도 뭐 밑에서 봉사만 하고 사시다가 들어오셔서 그렇겠지? 예. 그분들이 신선생을 아시든가? 알아보든가? 예. 벌써 우리가 1월 15일날 그때 처음으로 거기 방문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저희 그 동영상을 많이 봐주셨더라고요. 아, 우리 동영상을 보셨대 그분이? 예, 아주 재미있게 있지 않습니까? 아, 진짜? 예. 그럼 인연이 있었네. 그러니까 신선생님 가도 요즘 코로나에 사람이 그 방문하면 불편하게 생각하는데 흔쾌하게 그렇게 같이 그죠 차도 마시고 그랬을 거 아니야. 거기에 좀 찾아가기가 워낙 깊은 산골이라 가지고요. 우리 집보다 더 산골이에요. 예. 두유. 두유 더 드려? 예. 주세요. 관리도 잘 신선생님 딱 하루에 한 끼 하니까 아 참 네. 그리고 아까 보니까 누가 오신다고 연락 오는 것 같은데 아 저기 충남 부여에서요. 그 나름의 산방이라고요. 나름의 산방 그 일관이라는 신 분 그분 말이라. 예예. 어 그분이 왜? 어 그 저희 그 허하고 차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좀 이렇게 사갖고 가고 싶다 해가지고요. 직접 오신대요? 예, 직접 이렇게 운전을 해가지고요.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는데 이렇게 멀리서 오신다고요. 이렇게 연락이 왔었거든요. 아, 마련해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비가 새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좀 제법 오네요. 이거에다가 생각해. 요거 넣고 한번 또 드셔봐요. 두유는 내가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 나는. 무슨 맛인가. 소금을 좀 많이 넣었네. 짭짤하게. 이건 안 짜요. 아, 그럼 맞네. 그래요? 콕콕 씹어 먹어야 돼. 지금 화식을 안 먹었기 때문에. 그래, 신선이. 콕콕 씹어서 뜨면 콕콕 씹어야 돼요. 소화되게. 그건 어떻게 우리 가을하고 차 좀. 애들이 안 되겠어요? 예. 꼭 씹어 드세요.
이게 생태식을 하면은요 꼭 씹어 먹어야 되거든요. 이 몸이 이렇게 다 흡수되도록. 그리고 지금 바뀌고 있더라고 몸이. 예. 그래서 영상을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생태식 할 때는 천천히 막 길게 먹기 때문에 하루에 일식이라서 그래서 천천히 먹겠습니다. 예. 멀리서 부여해서 오신다면서요? 예. 뭐 그래도 뭐 잘 오시겠죠. 그분이 저희들한테 연잎밥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때 잘 먹었죠. 잘 먹고 그 힘으로 이제 열심히 이제 프라나로 향해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신선한 내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예. 어제 나갈 때 탁발을 안 하면 못하면 안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뭐 그래야지요. 뭐 탁발은 반드시 네. 아니 안 들어올 수도 있었습니다. 너 어디로 가려고 안 들어오면 그냥 뭐 차에서 자야죠 뭐. 네, 닭발을 해오라 소리 안 할게요 이제. 예. 어제 걱정되더라고. 얻어졌는데. 예. 우리 집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길가에 사람들이 차가 올라오는 게 보이거든요. 예. 차가 안 오는 거야. 아니 차도 안 움직이고. 예. 근데 까만 차 하나가 쫓겨난 게 불을 삐 하고 하나 올라와. 내 눈에 그 까맣게 보이더라고. 예. 어둠에서 갇혀버리니까. 예. 그래서 아 흰 게 까만색을 보일 수 있구나. 저 차가 차는 조그만해 보이는데 색깔이 까매. 예. 아유 저 차 아닌가 보다. 우리 친선생 흰 차였는데. 그래 그걸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우리 집으로 들어오길래 내가 안심을 했지. 응? 그냥 집이라고 들어오는구나 싶어서. 응? 집 나가면 어디 가려고? 집 나간 탁발사. 집 나간 탁발 수행자야? 예. 아, 그리고 이제 탁발 할 때는 옛날에 과거에는 이렇게 목탄이 필요했거든, 탁발 하려고 하면요. 그런데 이제 현대판 탁발은요, 합장을 하면 이렇게 합장하면 이렇게 뭐 단락하는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아 귤이 맛있네요 이렇게. 그래요? 예, 탁발 해가지고 얻은 귤이야. 이게 또 유기농 귤이 나가지고요. 개농감들 다 먹었네. 예. 아주 깔끔하게 뭐. 깔끔하게 좋냈어. 아 그래서 이렇게 한 끼만 먹으니까 빵을 먹으니까 다른 건 뭐 어제 같은 경우 홍시를 먹었는데 오늘은 도저히 뭐 홍시는 확실히 이렇게 위의 양이 이렇게 줄어들어 막 하는 거야.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 저도 빨리 못 먹고 꼭꼭 씹어서 먹어야 돼. 꼭꼭 씹어 먹어야 돼. 이게 자꾸 미세해지니까. 예. 이게 아는 거야. 계속 꼭꼭 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길게 우리 영상이 중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이전에 빨리 먹고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천천히 먹고 길게 먹고 한 40분 정도는 먹는 것 같아요. 40분에서 50분 정도. 어쨌든 한 시간 걸릴 수도 있죠. 맞죠. 저는 오늘 파인애플, 망고 조금, 귤 한 개, 사과 한 개. 그 다음에 견과류.
방공기 좀 안 되게. 견과류가 밥인데, 밥 대용이니까요. 같이 해갖고 먹으니, 나눠 먹으니까 신선생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습관적으로 많이 먹어서요. 내가 분리를 딱 했어요, 이번에. 아, 이분들 동치미를 좀 줄까? 예,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예. 통이 좀 있으면은. 수치료풀통에다가 비닐에다가 담아서 꼭꼭꼭 싸매서 그거 갖고 가갖고 거기서 아 그래도 되겠네. 응, 그게 낫겠는데. 아, 또 그냥 보내줘요. 네. 그냥 잘했습니다. 네. 3분 내로 끝나거든. 아이고, 이 안개가 꽉 꼈는데.